뉴욕 한인회가 35대와 36대 간의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인수위 측은 동포들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한인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부 내역 검토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앞서 문제가 됐던 은행 어카운트 등 필요한 정보는 모두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 한인회관에서 뉴욕 한인회 35대와 36대가 업무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찰스윤 회장과 36대 인수위원회는 동포들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뉴욕 한인회의 재정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며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됐던 뉴밀레니엄 은행에 개설된 한인회 계좌와 영사관으로 받은 5만여 달러의 지원금에 대한 입금 내역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적으로 저희가 인포메이션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저희가 받았고, 그리고 그 인포메이션을 받은 다음에 일단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진행을 할수 있게끔 돼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35대 36대가 회칙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13개의 서류를 전달 또 리뷰한 후에 투명하고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양측 회계사님들 입회하에 인수인계 의원장님들과 현 회장, 전직 회장이 사인을 했습니다. 한편 인수인계 직후 뉴욕 한인회는 한인이민사 박물관의 한인회 재편입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후세들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동포 사회에서 이제 거론되고 있고 또 전직 회장 단에서 또이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조만간 논의가 있을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찰스윤 회장은 전직 회장단 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듣고 동포사회의 여론을 반영해 재편입 문제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